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신뢰죠. 그러니까 이 조향각도, 이전에 기록되어진 조향각도가 틀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신뢰감과, 그리고 타임스탬프도 역시 시각이죠. 시각 정보도 분명히 정확하다.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사고가 엉망진창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카 A가 지금 지나가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A부터 해서 쭉 지나가서 화면을 크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자, 카 A가 지나간 경로는 A1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그리고 카 B가 지나간 경로는 B1부터 B9, 카 C는 C1부터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요것 자체가 A1과 A2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를 우리 트랜잭션, TX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카 A가 이렇게 지나간 A 시리즈를 하나의 블럭이라고 얘기해요. 블럭. 그리고 카 B가 지나간 시리즈가 또 역시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블록체인 형식으로 이제 체인이 되는데,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 1, 2, 3세대의 죄송합니다. 1, 2, 3세대의 어떤 블록체인 메커니즘과 그리고 4세대의 메커니즘 블록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곧 이제 보여드릴 텐데, 어쨌거나 카디 네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주행할 때는 정보를 참조를 할 때 요 타임스탬프 정보, 그죠? 타임스탬프 정보를 보면은 이제 A1, A2, A3 지금 여기 지나가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은 출발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카디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A2를 참조하는 거죠. 여기 A2, 그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A3가 아니라 B1을 참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역시 A4가 아니라 B2. 왜냐하니까 이게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죠? 좀 더 최근에 일어난 사건, 트랜잭션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B3를 참조하게 되고, 다음에 여기에 얼른 들어서게 되면 카디가 여기 왔단 말입니다. 여기 왔을 때는 C1을 참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이 지점을 지나간 차량들,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최근의 것은 C1이죠. 따라서 C1을 참조하게 됩니다. 다음에 C2를 참조하게 되고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참조하는 것이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A2부터 해서 쭉 참조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이때 참조한다고 하는 것은 뭘 참조하느냐니까 타임스탬프를 참조하는 겁니다. 시각이에요. 시각. 통과한 시각. 특정 지점. 여기 있는 블럭 하나하나, 사각형 하나하나 블럭이 아니라 요 쉘이죠. 쉘 하나하나가 도로의 하나의 지점입니다. 그죠? 그 도로의 지점을 통과한 A와 B와 C 차량의 통과 시각을 참조하는 거고, 그럼 조향각도는 어디를 참조할까요? 조향각도는 A의 것을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도로를 관통하면서 조향각도에 대한 각 지점에 대한 각 지점의 조향각도를 남겨놓는 것은 최초 차량이죠. 그래서 카 B도 카 A의 조향각도를 참조하고, 카 C도 마찬가지 카 A. 모든 차량들이 카 A가 남겨놓은 조향각도를 참조합니다. 조향각도는 카이를 참조하고,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이와 같이 최신의 것을 참조하게 돼서 요 두 개의 정보, 위에 있는 이 라인 정보와 밑에 있는 이 라인 정보, 요 두 개의 정보를 참조해서 카디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게 되죠. 조향각도가 위조나 변조가 있거나, 혹은 타임스탬프가 위변조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미 지나가고 바로 코앞에 있는 차량인데, 그러니까 10m 앞에 있는 차량인데 지나간 시점이 1시간 전에 지나갔다. 그러면은 카디는 속도를 액셀레이터를 밟았다가, 사람이 밟는 건 아닙니다. AI가 밟겠죠. 로봇이 밟겠죠. 로봇이 밟았다가는 그 다음 차를 추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스탬프도 중요하고, 그리고 조향각도를 지정한 카이 기록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절대 위변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신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알고리즘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로를 이탈한 경우입니다. 차량이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둘째부터 아무리 제대로 끼운다 하더라도 결국 우선 균형이 안 맞게 되죠. 차량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차가 경로를 약간 이탈을 했단 말입니다. 이탈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이전에 있던 조향각도와 카이의 조향각도를 아무리 준수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임스탬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항 각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항 각도를 아무리 준수한다 하더라도 카이에이의 지나간 루트, 노선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를 이탈했을 때 이탈한 것을 다시 원래의 값, 그러니까 요 원래 카이에이가 지나간 루트 말입니다. 그 루트, 물리적 GPS 정보로 표시되고 있는 그 정보, GPS 좌표로 표시되는 A1의 좌표, A2의 좌표, A3의 좌표, 요 좌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걸 보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정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그것이 3.2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코딩으로 우리가 다 이걸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차종 간 핸들링 각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닝에 핸들링 했을 때 조향 각도를 핸들을 얼마나 틀었을 때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트럭이라든가 그리고 화물차, 승용차, 특수차, 차종도 차종에 따라서 어떤 핸들링 조향 각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차종이라 하더라도 또한 다를 수가 있죠. 핸들을 얼만큼 틀었을 때 왼쪽 1도 방향이 그리고 오른쪽 1도로 차량이 진행 방향을 조정할 것인가, 왼쪽 5도, 레프트 5도로 차량이 진행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몇 도를 어떻게 몇 바퀴를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차종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리학적 법칙이니까. 물리적 법칙에 의하면은 조향 각도를 어떻게 틀었을 때 몇 도로 진행한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실제 기계적 구성은 차종별로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차종에 상관없이 어떤 공통적인 표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해결 방안이 있죠. 이건 이제 머신러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머신러닝은 이제 기계학 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방법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코딩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그냥 토끼를 따라가는 사냥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앞에 토끼가 말이 달려가고 있고 사냥개가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가 그 토끼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핸들을 어떻게 틀었을 때 내가 왼쪽으로 얼만큼 돌렸을 때 차가 얼만큼 이렇게 방향을 바꾸더라는 걸 차들이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룰 주제입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돌발 상황의 경우입니다. 차량 도로 위에 장애물이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갑자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거죠. 도로 위에 장애물 같은 돌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탐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제 이런 것을 회피 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피 기동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우리 또 마찬가지 코딩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이제 돌발 상황은 주로 이제 초음파 센서나 적외선 센서 이런 것들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별도의 도로에다가 별도의 CCTV와 같은 것을 장치해서 그 CCTV를 판독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AI가 판독하게끔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무장의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차량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끊임없이 자동차 카 D, 이제 D가 어떤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카 A의 조향 각도와 그리고 또한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있을 각 지점을 통과한 마지막 차들의 통과 시각, 타임스탬프죠. 이 정보를 읽어와야지 얘가 진행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차량들이 도로에 진입을 하고 또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카디는 최신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것을 참조해서 자신의 판단, 주행에 있어서 판단, 의사결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이 절대 장애가 있으면 안 되죠. 통신에 장애가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스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없는 통신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건 이제 메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메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